자, 이번엔 좀 더 모양 크게 해볼게요. 사랑을 이따만하게 합니다. 예. 하나, 둘, 시작. 싹트네, 싹터요, 네. 막 크게. 사랑이, 후! 싹트네, 싹터요, 내 맘에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에 사랑이. 멀리 갑니다, 멀리. 후! 싹트네, 싹터요, 내 맘에 사랑이. 멀리 갑니다. 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뜨거울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아,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성령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구주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노래에 관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 노래를 반주와 함께 같이 한번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내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에? 거듭난 생에 행복 있네. 그 순간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눠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감 있는 생을 살게 하니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자, 주는 나의 행복. 자, 끝만 보면 좀 이상하죠? 네, 끝마무리를 위해서 한 번 더 부를 거거든요. 자, 부를 건데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계속 가야 돼요. 호흡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가세요. 아셨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 노래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불러보고 자, 이 시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 둘, 시작.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에? 거듭난 생에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와 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새를 살게 하니 하늘나라로 인도하니 주는 나의 행복. 한 번 더. 주는 나의 행복. 길게 시작. 주는 나의 행복.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박수 쳐볼까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농아인들을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자, 농아인들은 찬미를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시면 내일 아침 식사 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자, 저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제가 누구지 몰라요. 아셨죠? 자, 이 말씀은 시편 제 마지막 절 마지막 얘기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 답이 뭘까요? 아시는 분은 바로 얘기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음에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내일 좀 모습 봐주세요. 알았지? 자, 근데 이 할렐루야, 농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가 참 좋은 말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자, 근데 할렐루야가 작을수록, 모양이 작을수록 내 주님을 찬양하라. 역시 내 주님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은 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기쁜 만큼, 네, 구원의 기쁜 만큼 크게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근데 이 농아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럼 할렐루야 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괴기스러워요. 네? 우리는 할렐루야! 막 깨끗한데 그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요. 할렐루야! 이래.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모임이 할렐루야가 많은, 예, 그런, 많은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율동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기다리던, 잘 아시는 거죠? 이제 우리 비바람이 지던 바람, 연과. 자,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바람이 지던 바람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다지만 사랑스런 그대 무슨 더 아름다워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 가지고 노래방 가지는 않죠? 거기 가서 이 노래 부르면 돌 맞죠? 예, 인디밥 당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율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 세미나에 오신 분들 잘 알 텐데 이 박자 개념을 잘 따라 오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해 먹었더니 써봐 봤는데 우리 교님들이 얼마나 헤매시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도. 자. 잘 손을 벌려 보시고 자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는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옆 사람 박수 치는 거예요. 손발 옆 사람 치시고 한 박자예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다섯 박자, 여섯, 일곱, 여덟. 자 비슷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에서는 이 위를 때리셔야 돼요. 때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운동신경 되게 좋으시네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주에 맞춰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아셨죠? 예, 손 들고 계실까요? 비바람이 치던 바람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좋습니다. 별빛도 아름다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무는 더 아름다워라. 됐습니다. 잠깐만요. 야, 운동신경이 대단해요. 이렇게 운동신경이 대단한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더 헷갈리게 해야겠죠. 이번에는 바로 바꾸셔야 돼요. 아셨죠? 바꾸십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머리에 주나기 시작하죠?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후렴을 해볼까요? 후렴만, 그대만을. 시작!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됐습니다. 잠깐! 잠깐 바꿔줘야지 머리가 좋아지죠? 예, 또 바꾸셔야 돼요. 게다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거를 제가 노래 중간중간에 바꿉시다, 바꿉시다 할 거예요. 네, 무리 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팔 바꿔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다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을 더 아름다워라. 팔 바꿔서 합니다. 그대만을 기다리니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니. 아유, 잘하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갈수록 잘하시더라고요. 야,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실력 걸리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누리 찬양을 부를 시간이거든요.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인, 그분께서 나를 살리신 곡입니다. 자, 우리 아시는 분은, 우리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같이 부르시다가 조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작은 사람 닮은 것은 나 주님에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안용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안용제, 세상 자, 이 노래를 그냥 또 부르면 또 심심하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말씀으로 초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도가 여러분 주위에 영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영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작전상 매우 중요한 태국의 콰이 강에다가 큰 교량을 건설할 시기였습니다. 그때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연합군 포로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웅담도 있었습니다. 다리 건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일본군은
연합군 포로들이 다리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술책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전체 연합군들을 포로들을 다 연병장에 모아놓고 그 둘레 사방에다가 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를 안 갖다 놓으면 전부 사살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연합군 포로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어요. 이제 몇 초나 몇 분 안에 갖다 버린 사람이 안 나오면 일본군의 기관총이 틀림없이 불을 뿜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 영국 군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가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일제히 기관총이 그 군인을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 영국 군인은 온몸이 벌집처럼 틀어지곤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그 연장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누가 감춘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처 찾지 못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국 군인의 희생은 많은 전우들을 살린 아주 영웅적인 죽음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셨습니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성공탄 노래 다 아시죠? 아, 예, 죄송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지모한 진리 깨달은 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어요. 예, 끝날게요.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강의하겠습니다. 박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갖는 이 성경과 과학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주님의 뜻대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이 집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가, 그 생명적인 변화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과 과학.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과학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과학적인 면도 접목을 시켜가면서 성경을 더욱더 확실하게 풀어가는 시간. 그래서 성경 속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들이 맛보는 시간. 정말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는 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염기서열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염기서열로 창조를 하셨어요. 글자로.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창조주는 과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성경과 과학은 별개의 것,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이 창조주야말로 정말 우리의 몸, 우리의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입니다. 제가 누차 정규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그게 염기서열이라는 유전자라고 부르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 글자는 반드시 창조되어야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된 존재다. 이제 유전자가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존재, 우리는 창조주가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누구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생각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누구 마음으로 읽어요? 우리 마음으로 읽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생명을 찾으려면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신학자의 뜻도 아니고 이상구 박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사님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됐어. 자,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욥기라는 책이 참 중요한 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를 욥기 속에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욥기 속에서 욥의 마음을 공부하면 욥기가 아니요. 욥기에 나타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아, 욥기를 공부하고 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뭐예요? 알게 됐다. 할 때 신나는 겁니다. 신명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넘친다는 것이 신명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천지신명이라 그랬잖아요. 요새 주몽 보면 천지신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천지신명께.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하늘과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 신이 주시는 그 명, 그 생명 얘기요.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성경이 없어서도 이 우주에 뭐가 있어? 생명, 신이 주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천지신명, 그 참 좋은 말입니다. 천지신명이 곧 하나님이요. 옛날 사람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지신명을 믿었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그 천지신명, 예, 그 생명. 그래서 우리가 신명난다. 예? 생명이 넘친다. 그렇죠? 힘난다. 기분 좋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참 이 저는 성경을 그동안 공부해 가면서 옛날에는 성경 한 구절구절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구절구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 옛날에는 숲을 보지 않고 산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나무만 자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끼리 막 헷갈리는 거라. 이 나무하고 저 나무하고 뭐예요? 다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아름다운 산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봐야 그 나무가 결국은 같은 나무라는 것을 뭐예요? 알 수 있어요. 이 산을 모르면은 나무가 다 달라. 너무너무 골치 아파. 그래서 성경이 골치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 그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게 사실은 뭔데? 같은 건데 각각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다른 건 줄 알죠. 여기에 우리의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힘든 문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선 한번 보십시다. 욥기에서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욥기 1장 봅시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욥기에서 이 말이 없으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1장 6절입니다. 1장 5,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잔치를 거하게 하고서는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 뭐 제사를 올리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뭐예요? 잘 섬기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잠깐 나타내는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욥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말이 여기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잔칫날이 지나면 아주 파티를 크게 하는 모양이에요. 부자니까.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들 딸들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욥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큰 파티를 했으면 파티를 하다가 아, 우리 아들들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죄를 범한 게 없을까? 예. 그래서 그 아들의 명수대로 그렇죠 아들이 일곱 번을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 용서를 빌었어. 그런 욥이요. 그래서 욥의 행사가 항상 뭐요? 이런 식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식이었다. 그럼 욥은 상당히 어떤 사람이요? 예, 신앙적인 사람 같아. 그렇죠? 자, 근데 엉뚱하게 이제 이런 말이 6절. 이 말을 모르면은 이 욥기 전체 산을 볼 수 없습니다. 저 1장 6절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산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산. 아시겠어요? 이것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이 1장 6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면은 아, 산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알쏭달쏭해서 헷갈릴 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와, 예. 하나님 앞에서 뭐가 벌어진 거예요? 회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밖에 모르지만은 우리 차원을 넘어선 차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뭐예요? 회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네. 아시겠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사단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네? 사단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네? 예, 지구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이 지구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지금 요거 욥기 1장 요거 읽었는데 사단이 땅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뭐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뭐 땅으로부터 왔다고 그러지만은 요것만 딱 읽으면 땅으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사단이 땅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응? 성경에 있어요? 아, 7절 읽지 말고!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응? 하나님이 뭘 몰라서 물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물어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물어도 모르고 물어요? 알면서 물어요? 알면서 묻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면서 인간이 죄를 지을지 알면서 인간을 창조했느냐? 인간이 죄를 지을, 사단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왜 사단을 창조했느냐? 뭐 할 줄 알면서 왜 했느냐는 말을 우린 참 잘합니다. 그거 참 별로 아주 좋은 질문 같아도 참 별로 안 좋은 질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 못할 줄 알았으면 뭐요? 안 낳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면 지금 내가 임신해 있는 내 뱃속에 있는 애가 어떤 놈일지라도 좋다.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병신이더라. 그래도 뭐야? 좋다. 그게 사랑이죠. 근데 이 세상은
하도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죄질 놈을 왜 뭐예요? 죄질 거 다 뭐예요? 알면서 만들었냐? 이게 질문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게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알면서 뭐 그렇게 했냐? 뭐 그래서 예정론이다, 예지 예정론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신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예지든 예정이든 그거는 단어일 뿐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하나님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뭐예요?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뭐 이것은 예정론이고 저것은 예지 예정론이고 아무 쓸데없는 신학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도 뭐요 없고 자기 자신도 억제할 수 뭐요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난 막 사랑 안 할란다. 클 수가 뭐요? 우리 사람들은 아 사랑 안 해. 그게 보통 우리 입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 사랑 안 해 더 이상. 그렇죠? 금방 그런 말이 막 수틀림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야지 그게 무슨 그래서 이제 알고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줄 뭐예요? 알고도 가론 유다가 태어났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 예정이다 예정. 그 신학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론 유다의 뭐예요?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만할 때 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에서 자꾸 신학적인 이론을 만들지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턱 거기다가 설명을 해버리네. 그럼 실제로는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냥 그게 그런 논이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속이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비능률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에 가서는 알지 뭐요 못하는 즉 신앙만 아는 성경 공부가 된다 이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성경 공부요. 예. 신학적 이론을 밝히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적 이론을 다 이렇게 신학 공부를 뭐 학교는 안 다녔겠지만 제 나름대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어요. 그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알면서 묻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냥 땅에서 왔다 그러지 않고 왜 저렇게 말이 많아요? 두루 뭐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요? 영어로 잠깐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래놨냐? 좀 궁금하네요. So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From going to and fro on the earth.
땅 위에서 뭡니까? Going to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리고 뭐예요? From walking back and forth on it. 그 이건 뭐예요? 땅이 지구라면 내가 모르는 구석이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은 땅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여기서 이 욥기에서 이렇게 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지구의 주인이 사단이 돼 있다는 것이 욥기에 딱 나타납니다. 그 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이 욥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사단도 그 가운데 섰는지라. 이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회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구로부터 왔으니까 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로부터 왔겠어? 뭐 오는 데가 있겠죠. 그렇죠. 지구 아닌 다른 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성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성경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예. 특히 창세기 1장 1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모든 것의 출발이 이제 있거든요. 자,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있어야 이 욥기 1장 6절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뉴스타트 강의에서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네, 이 요세미테 폭포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요? 사실이다. 그러나 요세미테 폭포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뭐예요? 아니다. 진실은 뭐예요? 크, 아름다운 창조죠. 그렇죠? 네. 저 크, 아름다운 것에서부터 우리는 누구를 엿볼 수 있습니까? 창조주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무요. 예.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말씀이 내려와. 와,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느끼도록 해서 그거를 느끼면은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작동하는 거예요. 바위에서 뭘 떨어진다 그럼 작동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엔돌핀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 진실. 네.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 이라고 이 요세미테 폭포를 봐야지. 그래야 진실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죠. 진실을 보아야만 우리가 기뻐지고 기뻐진다는 것은 엔도르핀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죠. 진실을 봐.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사실은 뭐예요? 사실.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그것밖에 없어. 네? 이 1장 1절이 성경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포함하고 있어. 이거는 원자 폭탄이요. 이거 폭발시키면은 막 굉장해. 뭐 그렇게 굉장합니까, 이 박사님? 뭐 창조했다며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예. 10월 16일 생일이 됐어. 제가 편지에 뭐라고 썼게? 10월 16일은 아무 의미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월 16일이 나에게는 뭐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웃어. 자, 그러니까 10월 16일 누구누구가 탄생했다라는 것이 그냥 사실만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건 사실, 그건 나타난 사실만 describe, 그렇죠? 서술한 것에 불과하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 곧 신명, 그 생명을 느낄 수는 뭐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느껴요?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하나 여기서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천지를 뭐요? 창조하신다. 그럼 여기서 뭐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아, 뭐 창조했다며요. 그러지 말고. 이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만 해도 그렇고, 1977년 10월 5일, 예, 1977년 7월 5일, 지금부터 29년 전, 예? 29년 몇 개월 전이요? 29년 9개월 전인가? 10월 5일 전에 제가 딸 둘이 있다가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저는 딸이라도 괜찮다. 그러다가 뭐예요? 갑자기 의사가 아들이라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뭐라 그랬게? 우와!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도 77년 10월 5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10월 5일이지만은 나한테는 뭐예요? 10월 5일이요. 신명나는 날이란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모두에게 뭐예요? 적용. 여러분이 있게 된 뭐예요? 출발점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저런 걸 읽을 때 이제 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서기 1977년 1월 16일에 내가 여기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신 거 아니요? 나하고 지금 직결되어 있는 거지.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서 끝나는 게 뭐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를 느낄 수 뭐예요? 있도록 저기 저렇게 쓰는 거요. 그렇죠. 네. 그냥 창조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지구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요만할 때도 그렇죠. 몇 살이에요? 18살. 18살이라도 이제 내가 몇 년 후에 모르겠어 시집 갈 예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요새 하도 안 갈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아기를 낳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그거를 몰라 그렇죠. 아기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면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 말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무엇의 즐거움? 창조의 창조 인간을 창조한다는 그 즐거움이 나타나는 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저 말 한마디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상구야, 금수가, 양아, 너는 나의 기쁨의 뭐요? 대상이란다 하는 말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네. 네. 그 저 한마디 속에요. 저기서 뭐 태초라는 말도 중요하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근데 저 천지를 뭐요?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조하시는 애를 내가 낳았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엄마들 이 애기 탁 낳았을 때 얼마나 그렇죠? 기뻐요. 그렇죠? 그 기쁨을 내가 맛보았느니라. 그 말도 포함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첫 애기 탁 낳아서 따랑 안았을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더 큰 기쁨은 뭐예요? 아기가 나왔다는 기쁨도 있지만은 더 큰 기쁨은 뭐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뭐예요? 이 아기를 위하여 바치리라 라는 영어로 말해서 커미트먼트. 커미트먼트 뭐예요? 네? 커미트먼트. 내가 모든 것을 뭐요?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나는 얘를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뭐요? 사랑해서 잘 키워야지 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구가 만약 내 일대기를 일대기라고 뭡니까? 자서전을 썼다 합시다. 1977년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름이 윤희요. 윤희. 예. 우리 아들 윤희가 되어 뭐요? 낫다라는 말을 여러분 제가 그냥 1977년 10월 윤희가 태어났다 그런 마음을 가져 쓸 리가 뭐요? 없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 붙일 겁니다. 그날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었다. 나에게 내 일생 중에 가장 기쁜 날 중에 한 날이었다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것까지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채워도 뭐 채울 데가 없을 거라. 그래서 줄이고 줄인 게 이 책 한 권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창조한다라는 그 속에는 창조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있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뭐예요? 그거 다 들어있어. 박수. 얼마나 좋아요. 멋있어. 네.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문적인 뭐가 아니요. 학문적인 뭐 예지 예성론이 아니요. 학문적이 아니라 네. 이거는 막을 길이 없는 그렇죠. 하나님이 억제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뭐요 발로가 그 사랑의 발로 중에 최고의 발로가 무엇으로 나타난 거요? 창조하셨다고 나타난 거예요. 네. 그냥 만들었다 아닙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저 말은 없어도 안 되겠나. 여러분 이 대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1장 1절인데 여러분 그를 1장 1절답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탁 떠오르기 시작. 저도 지금 1982년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더 뭐예요? 더 왁왁해. 더 멋있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성경 말씀 한 줄 한 줄이 뭐예요? 그 속에 진선미가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이거죠. 그 진선미가 바로 우리 유전자에게 필요한 생명의 생계 본질이 진선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유전자는 진선미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다 창조하셨어. 다 창조하시네라.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구 얘기가 나옵니다. 지구 얘기가 나옵니다. 지구 얘기. 예. 지구가 뭐예요? 땅 아닙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 없어. 아십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예.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earth was without 뭐예요? form 지구라는 것은 아직도 형태가 뭐예요? 없고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창조되지 뭐예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한국말로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은 한글 킹제임스 땅은 뭐예요? 형체가 없고. 예, 킹 제임스. 예, 그렇죠? 땅은 형체가 없어. 땅은 형체가 없어. 지금부터 창조되어야 돼. 그렇죠? 형체가 없어. 형체가 없고 그다음 뭐예요?
공허하며,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니까 거기는 텅 빈 뭐밖에 없어? 공간밖에 없어. 공간이 없는데 그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허해. 공허. 그 공간은 공허해. 무슨 말이요? 그냥 비었단 말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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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별개. 별개 공간. 예. 지금 창세기 1장 1장 1절대로 하면 이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은 무엇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예. 하나님의 뭐 그 창조하시고 싶으신, 창조하시는 사랑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뭐요? 거기에는 공허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에는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가 있어. 그렇죠? 공허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공허하며 어둠이, 어둠이 있어, 거기는. 어둠. 이 밖에는 뭐밖에 없는데? 빛. 생명.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죠. 빛이 없어. 어둠. 공허하며 그 다음에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있다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를 봅시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공허해. 의미도 없어.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요? 그래, 우리 결혼했잖아. 그건 맞다. 그럼. 당신 내 아내 맞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야. 공허해요, 아내요? 공허하죠. 그런 공허라, 이 말이요. 그 공간 안에는. 여보, 당신이 내 아내야. 그 생명이 있지.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유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작동해. 움직여. 생명이 넘치지. 네. 그렇게 다른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혼돈하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의 특징입니까? 무엇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특징이 아니면 무엇의 특징이에요? 사망의 특징. 사망은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 생명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이 없고 사망이 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 안에는. 그럼 그건 누가 와 있다는 얘기요? 사단이 와 있다는 얘기요. 네. 네. 이 사단이 와 있다는 얘기요. 사단이 바로 이 공간 안에 보내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 공간을 무엇이 싸고 있어요? 물이 쌓여. 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한
사망의 공간, 사단이 사단과 그의 뭐예요? 그를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무슨 자들이요? 하나님을 반역한 대적자들을 뭘로 싸고 있어요? 뭘로 싸고 있어? 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대적자를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뭐를 싸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뭐요? 감싸주며. 에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이걸 죽이지 않고 반역자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공간에 보내가지고 그거를 뭐 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에 뭐 하나님의 뭐예요? 신, 하나님 신이 뭡니까? 성령 아니요, 그렇죠? 성령이 그 싸고 있는 물의 표면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란 운행한다는 말의 그 진짜 뜻은 뭐냐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감옥소에 교도소에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운행하는 게 아니라겠죠. 이 운행이라는 말은 진짜 뜻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참 한국말로 참 이거 번역하기 힘든 말들입니다. 예. 진짜 뜻은 뭐냐고 하면은 이 어미 암탉이 알을 낳아가지고 품어. 그러니까 알이 12개야.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골고루 자리를 바꿔줘.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어미 암탉이 요 놈은 이제 여기로 나가야 되고 요 놈은 들어와야 되고 다 알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운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박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분이 악 사망의 세력을 어떻게 뭐예요? 돌보아주고 있는가? 그거를 프로텍트 보호하고 있는가? 알을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것에서 뭐예요? 아, 그 새끼들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냥. 끝. 하나님 왜 안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창조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건 없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예 뭐요? 창조하기 전에 그런 놈들이 나올 줄 알았을 테니까 창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 창조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뭐요? 다 알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반역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뭐요? 얘들을 품어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 깨우치게 뭐요? 죄악이라는 그 껍질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병아리가 되게 뭐요?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여기 2절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 뭐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러면은
그런데 그 안에다가 하나님 지금 이 악의 세력을 사랑하고 있어, 이 천사들. 그렇죠? 루스벨 천사장, 사단, 그 다음에 그 사단을 추종한 뭐예요? 3분의 1에 반역한 천사들을 성경에 이제 나오죠. 그거는 그걸 다 보호하고 있어. 이 보호된 이 캄캄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있고 이곳이 바로 뭐예요? 옥이요. 옥. 프리즌. 그러니까 우리 옥하고 하나님의 옥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 우리 옥은 뭐예요? 우리 옥은 나쁜 놈들 가둬놓고 이 새끼들 조용히 해! 그게요. 그리고 도망가려면 못 가도록 하는 그런 옥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옥은 어떤 옥이요? 그 사망 허감 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뭐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가능하면은 한번 뭐요?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되게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알을 품고 지금 골고루 골고루 열을 주면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뭘 창조해요? 이 안에다가 지구를 창조해요. 지구를 창조해요. 그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뭐예요? 이미 사단은 이곳에 뭐예요?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단의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해 주고 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죠. 땅 내 차지야. 내 영역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같은 별들이 굉장히 많아.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늘회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대표로는 누가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돼요? 아담이 가야죠. 그런데 아담은 없어져 버렸어. 죽어 버렸어. 누가 가는 거예요? 사단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알아야 욥기 1장 6절이 뭐예요? 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런 걸 1장 1절부터 쫙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지구 외에는 지구와 같은 곳이 뭐예요? 많은 것 같아.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이요? 우리는 이런 데서 태어났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 옥에서 태어났어. 옥. 감옥, 지옥에서 태어났어. 그 이 옥의 이름이 바로 지옥이야. 땅지자의 옥자. 옥에서 태어났어. 태어나려면 저 밖에서 좀 태어나지. 감옥 안에서 태어난 거 이거 재수 없지 않소? 좀 억울해 안 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응. 억울하죠. 억울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좀 엄청 손 안 들어.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학생들이 한 다섯 명 앉아 있는데 다 여자요. 여자 다섯 명. 그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쪽 가에 앉은 여자가 제일 젊었고 잘생겼어. 그리고 옷 입은 것도 뭐예요?
제일 비싼 옷 입고 등 가방도 뭐요? 뭐 구찌 뭐 이런 거요. 그런데 다섯 명 중에 이 여자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게? 억울하다는 거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게? 제일 안 억울해 보이는데 어떻게 제일 억울? 가방도 그런 가방 들었으니 이쪽보다 덜 억울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억울해요, 안 해요? 예? 억울해요, 안 해요? 예? 억울 안 하기 힘들죠? 예, 억울 안 합니다. 진짜로 억울 안 해요. 응?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아들이 일곱 명이요. 이 일곱 명 중에 왕위를 뭐요? 계승해주고 싶은 놈을 내가 어때요? 선택했어. 요 놈이다. 그럼 요 놈을 어떻게 하겠어?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야 한대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보면은 우리는 세세토록 뭐 노릇할 사람들이요? 왕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박수! 아멘! 예. 예. 그러니까 혹독한 훈련을 뭐예요? 받아야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고생하면은 이 고생이 고생이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왕이 될 사람. 아, 제가 미국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고생 직사게 했어요. 특히 대학병원 같은 대학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하면 너무 그 맘만 진짜로 힘들어. 우리 첫 딸 낳았을 때도 저 못 받고 둘째 딸 낳을 때는 첫 딸 데리고 난 집에서 있어야 됐고 왜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조퇴해가지고 집사람 병원에 응급실에 시들주고 난 또 그 딸애가 뭐예요 이제 막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집에 데리고 와야지 뭐. 그래서 자기는 자기대로 애기 낳고 둘째 딸 낳고 나는 집에 와서 그 나무 첫애를 보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 자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졸면서 아빠 하면 또 졸고 막 이러던 기억이 나요. 고생 무지 뭐지 않아요. 병원서도 고생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막 미국 사람들이 아프다 그럴 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게 뭐예요? 아픈 게 pain 아니요. pain. 그렇죠. 그 저는 미국 갈 때 환자들이 저한테 I have a pain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pain이라는 말을 안 써요. pain이란 말은 통증이란 말이고 아프단 말이 아니라 통증이란 말 누가 쓰는 말이요? 의사들이나 쓰는 말 아니요. 환자들 뭐라 그래요? 아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자들 미국서 통증이란 말 아프단 말이 우리 한국 말도 다르듯이 달라요. 이 사람들 뭐 it hurts 그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hurt 나중에 알면 그게 아프단 말이라.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바보같이 똥대고 예. 예. 그래도 뭐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2년만 더 참으면 나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말도 잘하고 환자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돈 벌어서 벤츠 탈 수 있는 의사가 뭐요 되는 것이 확실히 뭐요 하다 그 길로 나는 가고 뭐요 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안 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타기로 되어 뭐요 이 다를 여러분 믿으시면 그거를 진짜 왜냐면 그때 나는 의사가 된다 돈 잘 버는 의사가 된다라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확실하거든. 확실하면 괜찮아요. 확실함. 네.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고생이지 억울하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영광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실하면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냅시다. 아직에서 힘냅시다. 예. 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를 쭉 깊이 하고 있으면요. 이게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맞았어. 그렇다. 맞았다. 네. 그러면은 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생이 한낱 고생에 불과해요. 네. 한낱 고생에 불과해요. 그래 고생이다 맞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그 장래는 이미 보장되어 뭐예요? 있다. 이러고 살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뭐예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목표가 확실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고민이에요. 목표가 확실하지 않는 삶은 재밌어도 고민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실체가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어? 흙이잖아. 흙이잖아. 그렇죠. 뭐 흙이 억울할 건 뭐 있어? 잘못돼서 흙으로 돌아가도 뭐예요? 본전이 아니요. 그 억울할 게 없어. 본전치기. 이게 본전치기요. 아무리 잘못돼도 뭐예요? 본전이요. 원래 흙이었던 내가 뭐 흙으로 뭐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본전보다는 훨씬 낫소. 왜 낫게? 본전보다 훨씬. 왜? 저기 아직도 사람이 안 돼본 흙이 많잖소. 저 흙보다는 이 흙이 뭐요? 훨씬 낫지.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뽀뽀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예. 암 걸려서 나보기도 하고 말이요. 뭐 얼마나 영광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할 거 있어 없어? 절대로 없습니다. 박수. 억울할 거 없어. 억울할 거 없어요. 예. 자 문제는 이겁니다. 왜 지구를 창조 뭐요 하셨느냐? 왜 그 안에다가 창조하셨느냐?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왜 지구를 창조하셨냐 하는 것은 이미 그 답은 나와 있어요. 저기 보면 뭐가 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은 수면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느니라서 나타나. 하나님이 그들을 뭐요? 그 안에 가두어져 있는 자기를 반역한 루스벨과 천사들을 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요? 그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했게? 네?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했다.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했다. 그 루스벨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어. 왜? 분명히 루스벨과 이 악, 이 사망의 세력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겁니다. 반역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소? 그 이 반역했다는 말도 여러분이 이 반역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면 반역이 그냥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 따르기로 했어. 안 따르기로 했다면은 안 따르기로 한 그렇게 결심하게 된 뭐예요? 뭐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었을 거 아니요? 그 마음에 안 맞는 거 하나님하고 루스벨하고 이렇게 된 그것이 무엇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 그거를 알면 이제 성경은 75% 안 가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욥기가 제대로 풀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모르고 여러분이 욥기 아무리 절 구절구절대로 들어가 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지겹기 짝이 뭐예요? 없어. 사람들 욥기 보다가 다 어떻게 해요? 저도 욥기 보니까 42장이야. 욥기 8장쯤 가면 막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말밖에 안 나온가 싶어서 또 한 20장쯤 가면 똑같아. 계속 막 같은 분위기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욥기는 안 본다. 그리고 덮어놔버려. 욥기는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절대 끝을 못 내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성경 통독한다는 사람들 내 이해하기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 욥기를 어떻게 통독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거 모르고 읽으면요. 욥기 이해 전혀 못합니다. 그 하루는 하늘의 여호와 앞에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그냥 읽고 나가는 그 뭐합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통독한다는 거 그거 통독보다는 한 절이라도 옳게 뭐요 알라 그래야지. 나는 뭐 여섯 번 통독했다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뭐요 아니라고 생각. 그 정성은 참 좋죠. 그 열심. 그러나 모르고 읽었다면 그건 좀 힘든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망의 세력 속에 사단의 세상 속에 지구를 창조해 주신 것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분리시킬 수밖에 뭐요 없었고 분리시켜 놓고도 하나님은 뭐요 계속 뭐요 운행하고 계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속에 그냥 운행만 하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그 사단에게 무슨 기회를 줘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옳은지 아닌지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무슨 차이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전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 사단한테는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이 소우주, 여기가 소우주요. 그렇죠? 이 소우주인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한번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 다른 방법으로 한번 어떻게 해요? 통치를 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뻔할 뻔짜요. 뭐가 뻔해요? 이 지구가 멸망으로 갈 것이 뭐예요? 뻔해. 참, 여러분. 예. 인간이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 즉 인간도 결국은 누구와 동조할 것이라고? 사단과 동조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와, 극하고 그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 사랑. 그렇죠? 누구도 구원하고 싶어서 사단도 구원하고 싶고. 예. 그래서 사단아, 네 생각대로 네 한번 해봐라. 제가 하나님 같아서 뭐야? 그런 거 뭐해? 뭐 귀찮게 그렇게 해요? 뭐. 싹 없애버리지. 그런 하나님이면 뭐도 안 한다고요? 창조도 안 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창조주.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이 애기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뭐요? 책임질 것이고 그것을 이미 각오한 사랑이에요. 예. 와. 그래서 창조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창조주를 경배하란 말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창조주,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경배해드려야죠. 이게 아니라, 저런 마음으로 우리를 뭐요? 창조하셨구나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배하지 뭐요? 않을 수가 없다, 없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루스벨의 생각이 다른 점이 있어. 이게 뭘까요? 뭐길래 하나님이 지구까지 창조해 주면서 네 한번 해봐라.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 사단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가 죽는 거예요? 사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테판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것이 바로 이거요. 사단과 그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판이 되는 거예요. 박수! 힘내셔. 내셔. 확실하면 힘나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의 사랑은 전폭적인 절대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무조건 조건 없이 뭐요? 사랑하는 죄가 많은 곳에 더 사랑이 더 뭐요? 많은. 그런 우리로서는 루스벨로서는 사랑으로 사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뭐요? 힘든 사랑이에요. 예지 예정 이런 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요. 예. 네. 우리 인터넷에 글을 가끔 올리는 분이 아주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요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 올라올 때 답을 쓰면 알았습니다 하고 또 막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을 줬는데 알았습니다가 없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또 아 그것은 예지예정론인데 그것도 답이 없어.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사단이 볼 때 그런 사랑은 그거 위험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조건 없이 죄가 많으면 죄를 더 지으면 어떡해요? 더 사랑한대요, 글쎄. 어떻게 마음을 놓겠습니까? 루스벨트 천사장인데 만약에 누가 반역을 해서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정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벨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루스벨은 이미 누구보다 위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은 좀 뭐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또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부족해. 그럼 아들이 아버지 위에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요? 그 이미 끝난 거요. 그게 반역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한테 와서 그랬겠죠. 하나님, 제 생각엔 이렇게 돼서 또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결혼식 주례를 하나 했는데 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뭐 이럴 때 막 신랑이 지겨워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주례는 달콤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쓴소리가 주례다 그러고 제가 쓴소리만 틱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쓴 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달콤하지만은 곧 써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막 죽을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의견이 있었어요. 의견은 결국 어디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의견의 차이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품성.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를 반역하는 루스벨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 지구를 창조해가지고 네.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와서 뭐요? 십자가에 달리실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뭐요? 책임진다 라고 보여주시고요. 예. 네. 네. 자, 이것이 성경이라는 산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산부터 알아야 돼. 이거를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 산을 알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나무를 진짜 알지.
이 산을 모르고 뭐 이 절하고 비교해서 이건 아닌데요. 뭐 이래 싸우면 어떡해. 이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그 사랑 속에서 성경 한 절 한 절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호주에서 콩이 뭐예요? 콩 식품이 네? 뭐 암에 암 환자에게 해롭다는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뉴스타트 식구들이 완전히 술렁술렁술렁해. 지금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질문이 올라왔는데 뭐 두 사람이나 막 똑같은 질문을 막 자유 게시판에도 하고 막 질의응답 두 다른 사람이 막 똑같은 질문 올리고 막 지금 막 공어 그럼 두 분은 어떡하죠? 두 유는 어떡하고요? 예. 네. 그럼 박사님 진짜 공이 나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답글을 짤막하게 달았어요. 진짜 제 성질대로 답글을 단다면은 어떻게 달게? 이 성질대로 단다. 성질대로 단다면은 콩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끝. 그럼 그 한마디 속에 뭐예요? 답 다 있어. 이 속에 답이 있는 것을 모르는 놈은 꼴통. 뭐 이래버리고. 그 뭐냐. 콩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하는 말 속에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 지혜,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넣어서 콩이 하나님, 콩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럼 그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해롭게 만들어 놓을 리가 뭐요? 없다. 뭐 그러면 끝이요. 그런데 그런 대답은 누가 하는 말이요? 이런 대답은 이제 그 불교에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의 대답이요. 너 무슨 스님처럼 성철처럼 사는 상이다. 물은 물이고 모르면 꼴통이다. 그건 그 말이야. 콩도 하나님이 만든 기다. 모르면 꼴통.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해가지고는 뭐예요? 그런 대답하면 뭐라 그래요? 불성실한 대답. 저는 이제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역시 먹는 것에 관심들이 많은가 봅니다.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박사가 뭐 무그락했나 안 무그락했나 보려고. 다른 질문들은 뭐 34명 이런데 이건 벌써 100명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식구들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현명하게 뉴스타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대답을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대답글을 내가 심사해가지고 제일 좋은 대답을 하신 분에게는 제 국기 성경과 과학 DVD 테이프 한 세트를 무료로 상품으로 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거 그랬더니 글이 한 세 개가 벌써 올라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싹 마음에 들게 대답한 대답은 아직 없어. 제가 대답을 오늘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내일 해야 돼. 이것도 뭐냐고 하면은 뭐가 건강식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 콩이라면은 그 콩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뭐요? 품성. 그걸 모르고 콩을 가지고 연구하면은 온갖 희한한 결과가 뭐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지금 아직도 애매한 소리를 제가 했는데 이 말 속에 대답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우리가 욥기를 공부해도 그 콩 얘기는 내일 또 하기로 하고 내일 시간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장 욥기 1장 6절도 아들들이 와서 여호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왔는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 그 어디서 왔느냐는 이게 지구에서 온 것을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알고 묻는 말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알고 묻는 말은 여러분 다 알고 물을 때는 인정하지 뭐예요?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면은 물어요, 물어요. 묻습니다. 지구에 지구 대표로 왔지. 이 말은 뭐냐면 사단아, 너는 지구의 대표가 뭐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욥기의 전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지구의 대표가 아니다. 사단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지구의 뭐요? 대표요. 하는 이것이 욥기의 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붙은 거예요. 욥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고생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바로 이면에 있는 뭐요? 이 전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뭐요? 하나의 결정판.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 욥이 우리처럼 억울하게 뭐요? 억울하지 않게 고생을 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욥 얘기가 바로 누구 얘기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였던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이것을 바로 the great controversy. 네. 위대한 뭐예요? controversy가 뭐예요? 논쟁입니다. 논쟁. 지구는 내 거요. 아니야. 지구는 네게 뭐요? 아니야. 그럼 지구가 사단께 아니면 누구 거란 얘기요? 하나님 거란 얘기요. 지구는 사실상 내 거다. 아닙니다. 제 겁니다. 하는 이것이 욥기의 산이요. 아시겠죠? 예. 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니어 사단에게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또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꼭 같은 얘기가 두 번씩이나 나올까?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기를 읽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인 줄을 뭐요? 알고 봐라. 이거를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뭐 1장의 1절과 뭐요? 2절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창조주를 알고 알았을 때 그 틀 안에서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는 큰 산 안에서 욥기를 보고 또 욥기는 욥기대로의 뭐예요? 그 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답은 저절로 어떻게 해요? 저절로 술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욥기는 막 끝난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산을 탁 봤으니 오솔길로 들어갈 뭐요? 채비가 차려졌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욥기라는 산 속에 산책을 곧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산책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생각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박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당신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맛을 보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가 변화되는 그러한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창세기 욥기 한 말씀 한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당신의 사랑, 그 스며있는 사랑의 달콤한 맛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저녁부터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당신의 보화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두 청년이 있죠? 아주 미남 청년. 예, 이번에 우리 최진철 총무님의 두 아들입니다. 오늘 첫날 어떻게 잡을만해?
잡을만해? 예. 네.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우리 최대한군은 의과대학을 가서 이상구 박사 같은 뉴스타트 의사가 된다. 예. 우리 오메이도 같은 결심을 하고 지금 아주 또렷또렷하게 생겼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산책을 떠나겠습니다. 잠깐 광고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물병 우리 한 분 두 병씩 받으셨죠? 네. 아, 예. 그 여기 물이 참 좋거든요. 다 드시면 어디 가서나 이렇게 틀어서 바로바로 채워 드시면 예, 좋은 물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방키가 문제가 있는데 그 방키를 그 뽑아가시면은 방 몸 여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방키를 그 아래에다가 들어가자마자 그 구멍에 넣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방키를 예, 문 열고 할 때 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름표는 항상 예, 부착해 주십시오. 특히 강의 시간에는 오셔서 아, 이름을 제가 이렇게 호명을 하고 알아야 되니까 이름표를 꼭 부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기록을 하셔야겠는데 그 전화번호요. 우리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해주실 번호인데 먼저 우리 총무님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총무님 011-9056-3970 그리고 우리 간호사님 또 핸드폰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1-9498-8172 8172 011-9498-8172 그리고 혹시 그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전화 있죠? 전화 이거 2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번 버튼 누르시면 바로 여기 호텔 관계자한테 연결되니까 예,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6시 50분에 아침 체조가 있습니다. 밖에 춥기 때문에 1층 로비에서 예, 모두 모이겠습니다. 1층 로비에서 만나시고 오늘 푹 주무시고 방원들과 좋은 만남 가지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시간을 안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막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저기 프로그램을